어? 야. 여기 있네? 전복? 와. 오, 진짜 맛있다. 오. 맛있는 음식만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는 최창의 씨.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 할아버지 말이야, 한글아. 우리 그때 전부 할아버지가 도와 좋아하셨던 거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무척 그리워진다고 하시는데요. 뇌졸중에 파킨슨병까지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아주 고마운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그때 없었다면 아마 가족들이 누군가 하나는 계속 아버지 곁에서 아마 직장을 그만두든지 희생을 하면서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실 최창희 씨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부인 이은서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당시 학생이었던 한솔구는 얼마 전 정식 앨범을 내고 활동 중인 가수라는군요. 나중에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해보는데 요양보호사 제도가 참 잘 만들어졌구나.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걸 절실하게 정말 느낀. 그분들은 천사예요, 천사. 요양보호사? 천사?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 천사 확인해보러 지금 가보실까요? 이곳은 서울의 한 노인 전문 요양센터인데요.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보니 천사들은 원래 이렇게 깨끗한 데서만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여기 그 천사가 있다고 하던데 할머니한테 여쭤봐야겠다. 할머니가 바로 그 천사 맞으세요? 천사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천사야, 할머니지. 진짜요? 네. 잠시만요. 예, 혹시 천사 맞으신가요? 아니, 저 천사 아닌데요. 네, 어르신들에게 천사로 통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아프면 약 주고, 응? 다 해주니까 천사지요. 3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는 허영희 씨는요. 처음엔 일도 서툴고 노인분들 모시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네요. 처음에는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곳에선 약 120명의 요양보호사분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불편하신 노인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애들이 다 크고 해서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수입도 늘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전국 약 25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네요.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기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운영 중이고요. 이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설 중 하나라는데요. 음식이 참 괜찮더라고요. 생선, 야채, 반찬, 칠국에 다 부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수발로 인해서 지쳐 있고 또 누가 모시느냐의 문제로 가족 갈등 관계에 있던 부분들이. 매일같이 어머니 식사를 직접 챙긴다는 효자 윤상현 씨도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든다는데요. 다른 유형사지에서는 굉장히 환경이 쾌적하고 진짜 성심성의껏 진짜 천사처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더해져 어르신들은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늙어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곁에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요양보호사는요,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마운 분들, 말 그대로 천사가 아닐까요? 요양보호사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좀 더 따뜻해지겠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분들의 고마움에 커다란 응원을 보냅니다. 천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진짜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가족들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지기는 어깨가 많이 무겁거든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더 든든합니다. 네, 요양사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직장이 되고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개천절입니다. 휴일입니다만 저희는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